미리나를 위한 대결. 지난번엔 실패로 끝났지만 오늘은 이 안에 있다는 메카니모를 꼭 찾아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둘. 하나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까마귀야. 찬, 뭔가 방법이 없을까? 당근 있지. 공장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딴 데로 주위를 돌려볼게. 까마귀는 윙톡이 맡아줘. 자. 우와, 거울이네요. 오호, 빛나는 물건을 보면 무조건 달려드는 까마귀의 습성을 이용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큰 역할을 제가 맡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에반과 피닉스 그리고 타돌은 창고 안을 조사해줘. 알았어. 화이팅! 저기 실례합니다. 응? 아니 또 너냐? 아니 얘가. 아 여긴 위험하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 사실은 좀 전에 쥐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뭐 쥐? 아 이거 큰일이군. 이쪽입니다. 괜찮으면 절 쫓아오세요. 아 저기 아저씨. 어? 뭐냐? 무슨 일이야? 쥐가 어디로 갔는지 본 거야? 쥐예요. 그러게 이러다 얼겠어. 서두르자. 찾기 쉽게 제가 본 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릴게요. 쥐가 생긴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아니요 아니요, 아무데나 있는 평범한 쥐가 아니었다고요. 이따만한 몸집에 누렇고 아주 칙칙해 보이는 색깔이었어요. 으쭈라, 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얼어붙어 버릴 것 같아요. 어 이봐, 어디 있어? 메카니멀! 우리들은 동료야, 어서 나오라고. 어? 아니 찾았다! 메카니멀이야! 정말이요? 하지만 꽁꽁 얼어있어요. 하는 수 없군. 이대로 옮겨야겠어. 뭐야? 역시 있었어요! 쥐말이냐? 네! 바로 위쪽에 있어요! 어? 위에?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어? 어디 있어? 저한테 맡기세요. 아니 뭐가 있다는 거야? 아, 어? 저쪽에 쥐가. 뭐 어디 어디? 아 뭐야? 이번엔 까마귀야?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아휴, 피곤하다. 일어나세요. 어서. 어서요. 전혀 꼼짝도 하질 않네. 어떡하면 좋지? 테이밍을 하면 깨어나지 않을까? 좋았어. 그럼 한번 해볼까? 테이밍 온! 모스톤이구나. 그런데 엄청 차가워. 꽁꽁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그럼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근데 뜨겁진 않을까요? 아직 움직이질 않는 걸 보면 안쪽까지 꽁꽁 언 것 같아. 마치 냉동식품 같은데? 차라리 전자레인지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안 돼. 뜨거웠나봐요. 억지로 참고 있었던 걸까요?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 뜨거워서 혼났잖아. 네 자식은 이 모스터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치만 꼼짝도 안 하는 걸 어떡해. 답답하긴 난 동면 중이었단 말이야. 동면 중이라? 동면을 하는 메카니멀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즐거운 꿈이라도 꿨나요? 너희들은 뭐냐? 안녕, 모스톤. 안녕. 이 근처에 있어. 당신은 메카니멀을 찾고 있는 거요? 그래, 맞아. 미리네라는 메카니멀을 알고 있나요? 미리네라, 내 동료한테 있어. 그렇군요. 그럼 지금 당장 날 테이밍해 주시오. 말 안 해도 할 거야. 테이밍 원! 드디어 찾았군요, 미리네. 기다리시오. 이번엔 도망치지 못할 테니까 말이오. 쌩뿔 녀석, 미리네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건가? 꽤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본데. 자, 그럼 오늘 테이밍한 메카니멀을 소개시켜줘. 난 여기 이 녀석을 찾았어. 소개하지, 난 이 녀석이야. 샘뿔이잖아. 모스톤, 살아있었던 거요? 둘이 서로 아는 사이야? 당연하지, 저 녀석은 내 적이다. 내 안에는 언제나 모스톤을 향한 증오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다오. 뭔가 험악한 분위기인데. 야, 샘뿔, 네가 밉다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건 미리네 아니었어? 내가 어쨌다고? 미리네! 안녕. 우후! 사랑한다, 미리네! 내 연인이 되어주오! 뭐? 모스톤, 대충 어떻게 된 거야? 나하고 샘플은 미리네를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이었다. 그건 마지막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오. 황폐한 세상에 핀 한송이 꽃, 그게 바로 미리네였지요. 미리네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우아하고 참으로 강했지. 난 그때 마지막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싸우는 미리네한테 한눈에 반한 거요. 나도 그때 내 심장을 도둑맞은 거다. 그 후로 샘플과 나는 말하자면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만 거야. 전쟁이 끝난 뒤 메카니멀들이 지구 곳곳에 떨어져 흩어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계속 미리네를 찾아다녔다오. 난 지구에서 미리네를 다시 만날 거라 믿고 냉동창고에 숨어 동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역시 우린 운명이오. 내 사랑이 당신한테 이끌어준 거예요. 떨어져.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내가 더 미리네를 사랑한다. 너보다 내가 더 미리네를 사랑한다고. 나다? 나? 나요? 둘 다 그만해! 이 자감! 이 녀석이! 이 자감! 봐주지 않겠어! 각오해라! 안 돼! 야, 너희들! 그만하지 못해? 너희 녀석! 용서 못하오! 나야말로 용서 못한다!
미리네, 솔직히 넌 모스톤과 샘플을 어떻게 생각해? 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론 모스톤도 샘플도 정말 멋진 메카니멀이야. 난 어느 쪽도 고를 수가 없어. 얘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렇다면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주는 쪽의 연인이 되겠어. 미리 내가 원하는 것? 내일 해질녘까지 준비해줘. 그래, 알았어. 꼭 해내고 말 거다. 그럼 결혼보자. 샘플, 모스톤. 됐다. 우와, 메카니멀 형 체인이네요. 멋져요. 역시 찬이 형은 솜씨가 좋아요. 아, 여기엔 아빠가 쓰시던 공구가 잔뜩 있으니까 가끔씩 아빠 흉내를 내서 만져봤거든. 정말 고맙다. 그럼 다녀오지. 모스턴 힘내. 파이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찮단 표정이더니 꽤나 열심히 도와주는군. 그건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 맞아요. 사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모스톤이 존경스러워요. 그렇지? 어? 미리 내가 원하는 것 역시 그것밖에 없지. 분명히 이쪽에. 어, 찾았다. 간다. 기다려라 미리네. 굉장해. 몸을 던져서 바위를 깎고 있어. 근데 저 녀석 뭘 하려는 거지? 글쎄, 내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오. 그러게, 여기까지도 전해져 오는데 샘플 저 녀석 꽤나 마음에 드는걸. 기다리시오! 미리네! 왔어. 미리네! 네가 원하는 걸 갖고 왔다! 저 뒤를 봐줘! 어? 뭐지? 저건 뭐지? 왜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지? 차가워요. 어? 그거 널 조각한 거야? 맞아! 미리네한테 필요한 건 바로 나니까! 기다렸죠, 미리네! 이게 바로 당신이 원하던 거요! 돌덩어리라서 진짜 너무 무겁네! 자기 조각성. 둘 다 똑같아. 내 흉내 내지 마라! 이 자가 다른 공구를 사용하면 반칙 아니오? 트집 잡지 마시지! 얼음을 체인으로 깎아낸 자국이 아주 똑똑히 남아있는데 발뺌을 하는군요. 솔직히 말해봐요. 타이어에 체인가 맞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뭔가 잘못된 거야? 글쎄, 결국은 남자의 자존심 문제 같은데?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난 미리네를 향한 사랑 하나로 바위를 부쉈단 말이오! 그거 대단한데? 엄청났지? 뭐 힘들었겠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제 못 버티겠대요! 너희들! 위험해! 피해!
석상이 부서졌잖아.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부서진 거지? 아마도 바위가 아니라 단단한 흙이었나 봐. 아, 어? 그래서 몸으로 부딪혀 조각할 수 있었던 거였군. 잘난 척하다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군. 이 자가. 어? 아, 저 미리네. 미리네. 저기 이건. 형태가 있는 건 언젠가 부서져 사라지기 마련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건. 갖고 싶은 건. 건...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강한 힘. 난 강한 메카니멀이 좋아. 알았다 미리네. 그럼 배틀로 승부를 겨루자. 이긴 쪽이 미리네의 영원한 연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왠지 불타오르는데. 한번 해보자 리안. 좋아. 스톱. 스톱. 메카드 메카드. 날뛰고 와라 센뿔. 메카니멀 고! 나한테는 들리네요. 나하고 미리네를 축복하는 함성말이에요. 나한테도 들린다. 이 모스톤님을 응원하는 우렁찬 외침이. 모스톤, 센뿔. 우리의 사랑은 단 하나. 그 사랑을 건 싸움이다. 서툰 잔재주는 부리지 말고 한판 승부로 끝내는 거야. 나도 원하던 바요. 좋았어. 파이널 어빌리티! 날카로운 사나 공격! 아이보리 어택! 간다! 파이널 어빌리티! 단단한 뿌리야! 본 어택! 겨루기야. 막상 막하야. 이겨라, 센뿔. 힘내, 모스턴. 승리다! 내가 가져가겠어! 이리 와, 센뿔! 뭐라고? 너인 틀림없이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런 예감이 들어. 이제 내가 미리네의 연인이다! 하하하하!
미르네! 나와 사랑의 댄스를 추지 않겠나? 자, 자, 어서! 이리 오라고! 자, 어서! 왜 그러지? 무스톤, 넌 역시 미리네의 연인이 되기엔 한참 모자란다오. 뭐라고? 잠깐 기다려봐. 너희들 내 얘기를 전혀 안 들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건 강한 메카니멀. 내가 사랑하는 건 최강의 메카니멀인 에반이야. 난 예전부터 일편단심 에반뿐이었어. 에반, 넌 알고 있었어? 설마. 고백할 기회가 없어서 계속 말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게 됐네. 이게 다 모스톤과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우리 동시에 차인 거 맞죠? 그러게. 우리는 슬픔에 찬 메카니멀들이야. 어? 뭐야? 너 자세히 보니 꽤 멋진 남자잖아. 어? 너야말로 그렇다오. 우린 꼭 닮았네요. 맞다. 우린 꼭 닮았다. 찬, 아무래도 샘플은 이대로 계속 네가 갖고 있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좋은 콤비를 떼어놓을 순 없잖아. 맞아요, 친구예요. 좋아, 그렇게 할게. 다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나같이 이해하기 힘든 일뿐이야. 하지만 왠지 재밌는데? 떠돌이 메카니멀 우르스! 타이밍 온! 좋았어. 이제 오늘부터 넌 우리 레드홀의 메카니멀이야. 이 우르스를 테이밍하다니 참 특이한 테이머로군. 곰 모습을 한 메카니멀 우르스라.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 그럼 잘 있어라. 이봐, 내가 널 테이밍했단 말이야. 나하고 상관없거든. 안돼. 저런 녀석이 다 있지? 이봐! 대답해! 어디에 숨어있는 거야? 우르스! 우르스! 그런 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 이봐! 어딨어, 우르스! 야, 찬! 잘 좀 찾아봐! 열심히 찾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런데 테이밍한 메카니멀이 멋대로 도망치다니 그런 게 가능해? 나도 처음 들었어. 정말이라니까? 눈 깜짝할 새에 도망가버렸어. 알았어, 네 말 믿을게. 아, 그래 맞다. 네 메카니멀 레이더로 찾으면 되잖아. 그게... 어라? 이제 믿을 건 에반이랑 메카니멀들 뿐이라고 봐야겠네. 그러게. 에반이랑 메카니멀들이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참. 그런데 그 우르스란 메카니멀은 왜 도망친 걸까? 원래 테이밍한 메카니멀은 우리 동료가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몰라. 그 제멋대로인 메카니멀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진짜 자기하고 상관없다면서 내빼다니. 어디 잡히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혹시 리안 때문이 아닐까? 그럴지도.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봤다면 나 같아도 도망쳤을걸. 바람 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제 어디로 갈 거나. 그나저나 이 세계는 평화롭군. 자, 가느라 울차네. 간다. 잔이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뭐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지. 볼 일이 있어서 같이 먹는다잖아. 그러게. 너무나 평화로워. 나 같은 떠돌이한테는 좀 살기 힘든 곳일지도 모르겠군. 그만해 고양이.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메카니멀을 발견했다. 바다. 주야, 아무데나 막 던지면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대박! 이거 아무래도 네가 나보다 더 힘 센 거 아니야? 거기서 뭐해? 빨리 찾으러 가야지! 어? 같이 가!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간다! 넌 난데없이 뭐냐?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군. 네가 초면에 실례했군. 난 크로키라고 한다. 테이밍에서 도망친 메카니멀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보고 싶어서 말이야. 아무래도 이 세계에는 별난 녀석들이 많은 것 같군. 이봐 이봐, 거기 잠깐! 킹조스 형님! 옥타! 네가 우루스라는 메카니멀이냐? 우리 예쁜 누님을 고생시키면 안 되지. 어서 리아님한테 돌아가자고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만. 뭐야? 이 킹조스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단 거냐? 리아님은 지금 우리 메카니멀을 위해 반다인과 싸우고 있다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뭐야? 전쟁터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야. 서커스의 곰도 아니고 사람에게 길들여진 겁쟁이 녀석들의 잔소리 같은 건 별로 듣고 싶지 않군. 이 녀석 너무 건방지잖아! 그만해라, 옥타! 크로키 형님! 우루스라. 그러고 보니 전에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다 싶더니만 역시 그랬군. 예전에 내가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 마지막 전쟁에서 그 어떤 부대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서 용맹스럽게 전쟁터를 누빈 최강의 전사가 있었다고 말이야. 그 이름은 바로 떠돌이 메카니멀 우루스. 네? 정말요? 이 우루스가 그 우루스란 말씀이세요? 그럼 넌 이만. 야! 뭐 하는 짓이냐? 잠깐 나 좀 보자. 떠돌이 메카니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보낼 순 없지. 이 킹조스의 이름을 걸고 말이야. 킹조스 형님! 우리가 길들여진 겁쟁이라고 했나? 거참 재미있군. 누가 진짜 서커스탄의 피에로인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려보자. 승부를 가리자고? 그래, 메카니멀 배틀로 승부를 한번 내보는 거야. 저기, 킹조스 형님! 우린 테이머가 없으면 변신도 못하고 배틀도 못하잖아요. 아, 참, 그렇지. 아휴. 그렇다면 미니카 대결을 하는 거다. 미니카 대결. 대결은 3세판. 먼저 2승을 거두는 쪽이 이기는 거지. 네가 이기면 어디로 가든 마음대로 해라. 단 우리가 이긴다면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지. 그럼 첫 대결은 스피드 겨루기다.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어. 골은! 마침 저기 깡통이 있군. 저 기둥 아래에 있는 빈 깡통으로 하지. 곳곳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먼저 골이 나는 쪽이 이기는 거다. 내 실력을 보여주지? 솜씨 좀 볼까? 제자리에 준비! 덤! 갑자기 방귀를 뀌다니 이상한 녀석이군. 방귀라니 실례잖아! 이건 문어 먹물이라고? 바로 곧 말라! 과연 내 부하야!
할 땐 한다니까. 이 대결은 내가 이겼어. 빠르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다. 너 빠르다. 일단 내가 먼저 1승을 올렸군. 졌다. 죄송해요 형님. 죄송하긴. 괜찮다. 신경 쓰지 마. 넌 열심히 잘 싸웠어. 그렇고 말고. 멋진 대결이었어. 그만해 좀. 그만하래도. 그래 좋다. 그럼 이번엔 내가 상대해주면. 형님! 찬아, 어때? 우르스는 찾았어? 못 찾았어. 이쪽엔 없는 것 같아. 너도 못 찾았구나. 아, 진짜! 이리저리 고생만 잔뜩 시키고 절대로 용서 못해, 우르스!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리안! 우리 동료가 될 메카니멀인데 좀 더 상냥하게 대해줘야지. 상냥하게? 그래,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방금 봤지? 보긴 뭘 봐. 난 그런 거 오글거려 못한다고. 얘들아. 어? 우르스를 봤다는 목격자를 데려왔어. 피닉스! 목격자라고? 야롱아! 김정수 형님! 힘겨루 이어서 형님을 이길 자는 없다고! 왜 하는데? 하지만 우리도 그리 만만치 않거든? 형님! 그 녀석을 확 날려버리세요! 이제 고을까지 거의 다 왔다고요! 그래, 나만 믿어라! 으메! 네? 뭐예요? 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뒤라! 저러게! 졌다. 김조스의 트럭이 골 안으로 들어왔군. 이런, 일이 참 황당하게 됐군. 다시 한번 겨뤄보자.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결은 대결.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동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싸움을 포기하다니 좀 실망했다. 뭐야? 전쟁터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괴로움도 슬픔도 동료가 있기에 생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난 홀로 싸우기로 했지. 너희들은 약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녀석이! 네, 이놈! 웃기지 마라! 이 허세만 부리는 녀석아! 뭐라고? 크로키 형님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드디어 폭발했군.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고? 에? 동료가 있으니까 슬픔과 괴로움이 생긴다고? 헉, 웃기고 있네, 이 겉멋 만든 녀석아. 너야말로 진짜 강한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있어. 상대를 믿고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을 때 진정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다. 등을 맡긴다고? 루스! 응? 아, 누님 오셨어요. 드디어 찾았다. 너희들은 왜 이곳에 있는 거야? 아, 누님이야말로 어떻게... 야롱이가 이 근처에서 별난 메카니멀을 봤다고 해서 온 거야. 아, 수고했어 야롱아. 마침 잘 됐군. 마지막 대결은 메카니멀 배틀로 하자.
이 배틀에서 이기면 뭐든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괜찮겠습니까, 누님? 그래. 아,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아, 글쎄. 좋아. 받아주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 테이머는 내가 져야 좋은 거 아닌가? 그래, 못 떠날 테니까. 날 얕잡아보지 마! 뭐? 네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배틀을 하진 않아! 어떤 대결이라 해도 온 힘을 다해 싸울 거야! 알겠다. 셋업! 메카드! 이곳은 내 집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이라고. 그렇다면 먼저 공격하겠어. 거대한 나그의 꼬리여, 메가톤 테일! 간다! 어림없어! 강철 같은 손! 파괴의 악발! 겨우 이 정도인가? 좋아! 우르스! 제압해라! 베어 프레스! 아니! 크루키! 어서 피해! 과연 녀석이 자기 집 마당이라 할 만한데? 비겁한 녀석! 어디냐! 나와라! 여기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군. 천하의 크로키가 제대로 상대조차 못하다니. 크로키 형님! 아니, 아직 대결은 끝나지 않았어. 재빠른 내 움직임에 겁먹은 건가? 지시하군. 보인다. 야, 이제 끝이다. 그 뭐야? 어떻게 내 공격을 피했지? 누님, 지금입니다. 알았어. 강력한 턱. 스피닝 바이트! 우르스! 기회! 파이널 어빌리티! 강력한 스파크와 비니어! 무장프라! 스파클링 썬더!
정말 대단해요, 크로키 형님! 끝내버려라, 크로키! 여기까지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 우르스! 정신 차리고 일어서란 말이야! 포기하지 말라고... 파이널 어빌리티! 충격파의 미아! 매드니스 하울링! 버티는 거야, 우르스! 힘내, 크로키! 둘 다 굉장해! 힘내세요, 형님! 무승부구나! 크로키! 형편없는 배틀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누님. 아니야, 멋진 배틀이었어. 그래, 크로키. 엄청난 끈기를 보여주셨다고요. 등을 맡길 수 있는 강한 힘.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우르스의 힘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엔 저하고 대결을 펼칠 차례라니까요! 아니, 그건 사양하도록 하지. 예? 저기, 다음엔 꼭 이겨주겠어. 다음이라고? 뭐, 당분간 이곳에 머물도록 하지. 그리고... 그리고? 내 등도 너한테 맡기겠다, 리안. 맡기시든지 말든지 아무튼 이제 도망가면 가만 안 둬. 나 참 그러면 안 된다니까. 좀 더 다정하게 인사해야지. 나처럼 앞으로 잘 부탁해 하고. 아, 아까도 말했지만 나 그런 거 못한다니까. 못하는 게 어딨어. 하면 다 돼. 못해. 성격이 안 맞아. 할 수 있대도. 아, 오글거려.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라니까. 잘 부탁해, 우르스. 아이, 정말 못하겠어!